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재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엄마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엄마가 그 은행에 가셨다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셨다고 또 저한테 얘기해 주셔가지고 한번 오늘은 또 방송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일을 경험하셨길래 이렇게 놀라셨나요? 뭐 어떤 일이겠어. 엄마가 은행에 가면 당연히 카드를 한번,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자면 엄마가 좀 돈을 인출할 일이 서가지고 그 인출기 앞에 서가지고 돈을 이렇게 5만 원권으로 녹장을 인출한 적이 있어. 아, 녹장실 안 인출했어요? 아들 녹장도 인출 못하면 엄마가 어떻게. 아들 엄마 돈이 없어. 네 용돈 아니다. 아니에요? 아들 저번에 용돈 준 것도 있고 몇십만이야. 아. 있지. 이거 왜 이러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뽑았어. 네. 뽑았는데 한 장이 이렇게 5만 원 기대기가 없이 나오더라고. 조금 없이 나오더라고. 아, 그 부분이 잘려가지고. 그래서 아 너무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다시 입금했다 다시 인출하려고. 아, 새로운 걸 뽑으려고? 그러니까 엄마 생각에는 석장은 다시 받아지고 한 장을 다시 또 입금하고 다시 뽑으려는 생각에 입금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다시 그게 열리면서 5만 원이 그대로니까 그래. 아,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 그 2층에 보면 은행 업무로 보는 사무실이 있잖아. 그래서 그것만 지고 올라갔다. 올라가서 이게 이제 금방 제가 이 밑에 인출기에서 뽑아낸 거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니까 직원이 아 그럼 바꿔드릴게요 하면서 5만 원을 바꿔주더라. 그래서 아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오면서 지갑 열어가지고 다시 또 뭐 입금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 20만 원을 뽑긴 뽑았지만 또 생각해보니까 아이 뭐 15만 원 정도만 쓰고 5만 원 또 입금해야 되는 사정이 있었어. 좀 복잡한데. 복잡하네. 복잡해. 그래서 입금하려고 보니까 뭐지? 카드가 안 보인다. 어떻게 했지? 가만히 생각해봐도 뭐 내 땅이 또 읽었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아낀 애가 그 엄마가 저 뭐지 인출기에서 5만 원이 입금이 안 되니까 그거 한 당에 뽑던 생각밖에 안 나는 거라면 엄마 이거 뭐 도둑질이 갔겠다 막 뛰어내려왔어. 뛰어내려가지고 보니까 그 인출기가 석대가 있는데 인출기가 3개가 있어. 근데 엄마가 가운데서 분명히 그 했거든. 그래서 보니까 새타얀 불이 이렇게 다 켜져 있더라고. 카드가 두 갖다 놨다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 아 분명히 이게 뭐 훔쳐갔거나. 이때는 또 두른 소리 있잖아. 아 이거 빨리 막아야지. 비록 뭐 카드에 돈이 없긴 없지만 그래도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다시 또 사무실에 올라갔어. 직원분한테 가서 마침 또 이거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정말 힘들겠지만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금방 왔던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돼서 카드 지금 잃어먹은 것 같다. 분실된 것 같다. 빨리 어떻게 해주지 하니까 아 이게 잠깐만 이게 10시가 제가 찾아올게 하는 거야.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엄마는. 근데 이게 보면 아들 자주 은행을 사용하고 뭐 엄마가 자주 뭐 입금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뭐 당연히 아 카드를 절동 보안이 돼서 이제처럼 내가 뽑질 않아도 자연히 잠긴다는 거 알았겠는데 전혀 몰랐어. 이 정도로 절동 보안이 된 건 몰랐으니까 엄마가. 저도 처음 알아요. 아 진짜? 그래서 지금 앉아 기다리는데 머리는 생각이 많았어. 아 이거 직원이 많아 없다면 그래 뭐 막으면 되지. 카드를 막으면 되는 소리는 들어가지고 주워 들었으니까. 근데 한 5분 있다 올라오시던 게 그냥 안 달라고 내 것만 왔다니 안 되는데 또 신분증 확인을 해야 또 카드를 주신대. 그래 아, 신분증 주세요. 그래 아 신분증 줬어 그랬더니 아 맞고요 하며 그리고 주는 거야. 그때 너무 대단하다. 어머 세상에 절통보안이 정말 잘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있으면 다시 그게 잠기 들어가는 것 같아 카드가. 분실할 수 있는 걸 다 막아준 절통보안이 된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너무 고맙고 엄마처럼 이렇게 허둥지둥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해서 은행이 절통보안으로 고객을 지켜주는 거잖아. 너무 고맙고 정말 절통보안에 대해서 또 한번 정말 감사하고 놀랐던 거지. 아 정말 대단하다. 난 있지 아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래 너한테 엄마 이런 실수를 했는데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 저는 원래 완벽하니까. 아유 저희 무슨 방송에서 왜 이렇게. 아 저는 원래 완벽하니까 내가 실수를 안 하는데. 아 저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완전 뭐 정말 뭐 그래 엄마가 부족하고 불덤봉 해가지고 장난이고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저도 뭐 은행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고 보안 같은 것도 워낙 철저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혹시 카드를 못 가지고 가면 다시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한쪽으로 들어간대. 그리고 본인이 와서 찾으면 다시 또 찾을 수 있게. 맞아요. 아, 근데 정말 대단하다. 9일 겪고 또 혼자만 아는 것처럼 동생들한테 전화했어. 친구들한테. 근데 동생한테 3명 했는데 2명이 알고 있더라. 맞아요 언니. 그게 잠겨요. 열쇠 열면 돼요. 근데 걔네는 겪어봤으니까 알겠지. 엄마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은행을 이용하고 이런 근데
자주 이용을 했어도 실수를 안 했다는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운행을 가끔 이용하거든요. 자주. 저도 지금까지 계속 운행을 이용했을 거잖아요. 그래도 카드가 다시 잠긴다는 거는 진짜 처음 들어요. 엄마도 이제처럼 그런 그 일을 저질렀으니까, 저질른 게 아니라 그런 뭐랄까 그런 아주 혁명적인 실수를 했으니까 실수를 했으니까 이번에 또 철통보안에 대해 또 한번 느낀 거지. 어쨌든 대한민국 시스템이 아주 잘 됐어. 외국인들도 감탄하는 부분이잖아. 다른 나라는 밤에 여자들이 밤길을 못 걸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철통보안 역시 TV가 잘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정말 여자들이 그런 밤에 다녀도 크게 뭐 응? 다 이렇게 뭐가 CCTV가 두 눈을 딱 해고 지켜보고 있고 이런 철통보안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사고방지가 다른 나라보다 아주 뭐 응? 잘 돼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뭐 외국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고 엄마랑 저도 뭐 북한 또 뭐 중국 뭐 라오스 태국 맞다, 저도 러시아도 가봤잖아요. 맞다. 그래서 뭐 다양한 나라를 뭐 길게면 길게 짧게는 짧게 경험해봤지만 정말 본인만 열심히 살고 본인만 능력이 있으면 대한민국이 살기 정말 좋아요. 특히 그렇지. 또 탈북민들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언어가 통하고 또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계한테 정말 좋은 면들이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고 근데 운행에서 정말 카드가 다시 잠긴다는 걸 처음 듣고 아, 정말 놀랍네요. 잠겼으니까 열쇠를 열고까지 하는 건데 근데 아들 북한은 이게 뭐냐고 엄마가 학교 때는 그래도 학교 선생님 남편이 운행에 다녔어. 근데 그것도 잠깐 운행이 있었는데 점점 엄마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운행이 없어지더라고. 그게 뭐냐면 북한의 경제가 점점 하락하니까 누가 운행에 적금을 하겠어. 그렇죠, 돈이 그렇죠. 돌아 못 가니까 운행이 필요 없어진 거야.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운행이 다 닫고 운행이란 자체가 없어지더라고. 웃기는 일이 아니야. 북한에서는 어르신들이 그 돈 같은 걸 어디다 숨기냐면 막 베개 속에 넣고 아니 그 이게 북한, 이불 속에 숨기잖아요. 북한 돈은 재질이 너무 나빠 알잖아. 찢어지고 딱 파이 나서 애들이 학습 쌍물로 붙여가지고 돈인 게 아니라 얼룩 뭐야 이런 흙탕물이 튄 얼룩 찌더로 만들어 놓는데 그런 것도 조심히 다뤄가지고 장사꾼들이 그것도 앞치마에다 빨간 돈 지갑에다가 차고 이런 누더기가 그러니까 돈이 원래 이렇게 이만이 두껍다면 붙이고 붙이고 덧붙이니까 이렇게 두 배, 세 배가 되는 거야. 그거 계산해가지고 기때기 떨어진 돈도 다 뭐 사용하는데 그 북한은 결국 운행이 없었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점점 하락하고 발전이 안 하고 좀 도태되니까 운행이 없어지고 우리나라 남한은 점점 발전하니까 운행이 점점 더 철통보안이 따라가면서 이 엄마처럼 실수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비해서 보안이 따라가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갑자기 엄마가 북한 돈을 그 기워서 쓰잖아요. 붙여서 쓰고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돈이 있으면 여기 끝에 숫자 번호가 있어요. 사이드에 번호도 안 맞아요. 네, 사이드에 번호가 있는데 가운데가 찢어지면 애들이 그런 노트를 가지고 이렇게 가위로 썰어가지고 밥알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돈에 강냉이 풀로 네, 강냉이 밥을 쌀밥도 없어가지고 그냥 강냉이 밥을 이렇게 막 주물럭주물럭 해갖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게 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맞아. 근데 그때 번호가 안 맞는 거야. 그게 결국에 뭐냐면 같은 돈이 아니고 맞습니다. 완전 다른 돈을 갖다 붙여놓고. 그냥 막 갖다 붙여놓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그 예, 돈이 정말 그래요. 또 재질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북한 수준이지 그게. 북한은 여러분 100원짜리가 김일성이 이렇게 초상화가 있어요. 초상화가 있는데 그 보면 김일성이 초상화도 찢어져서 막 가운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입하고 코가 조금 이렇게 삐뚤게 맞춰진 것도 있고 근데도 뭐 상관없이 그건 또 상관없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 돈은 돌리고 장사꾼들이 그 누더기 같은 돈을 가졌다는 했을 때 보면 성한 돈이 없어. 그게 얼마나 돌았으면 사람들이 손에서 손으로 오고 가면서 바지가 됐어. 누더기가 돼가지고 진짜. 너무 한심한 돈은 그거 조각내가지고 그나마 괜찮은 돈이라고 덕지덕지 붙이니까 돈을 뭐 이쁘게 성형하는 게 아니라 완전 누더기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 진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어릴 때부터 사신 분들은 아마 그런 돈을 아마 평생 한 번도 보신 적도 없을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앞으로는 지금도 우리가 현금을 거의 사용 안 하잖아요. 대부분 다 카드로 결제하고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저도 지금 뭐 핸드폰 하나로 다 결제되거든요. 심지어 교통카드 기능도 되고 아니 뭐 체크카드 기능도 되고 계좌이체도 되고 이런데 앞으로 몇 년 후면 현금이 아예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대한민국 운행 시스템 뭐 북한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웃기고요. 비교 불가지만 또 생각나는 부분일 수밖에 없고 오늘 또 엄마를 통해서 또 카드가 다시 잠긴다는 소리 듣고 저도 한번 또 다시 한번 놀랍니다. 네. 오늘은 또 어머니가 또 대한민국 운행을 이용하면서
또 경험은 또 아주 또 좋은 네 좋은 건가요? 저푹 감탄하고 논란이 됐습니다. 네, 아주 또 심장이 카드 잊어먹은 줄 알고 벌렁벌렁하고 바운스 나쁜 바운스 하다가 너무 감탄해가지고 탁 직원님이 찾아주시고 어머 어디 마야 이렇게 그렇게 했지. 네 갑자기 막 중국어가 막 나오시네. 어디 마야 중국어 수준 네. 중국말 잘 하지도 못하며 잠깐 중국어는 하지 마시죠. 저보다 못하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